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방제를 보시면 이제 농약들을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그 농약에서는 크게 그 과거에 이제 그 비는 뭐 이제 나무재를 태운 것들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쓰였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그 1814년에 독일에서 DDT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1938년에 그 스위스 폴 뮬러라는 사람이 DDT에서 강력한 살충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곤충과의 전쟁에서 인간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거의 승리를 하는 듯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40년대에서 DDT 광고지 보시면은 집안에서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파리 모기 방지할 수 있도록 DDT 광고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기 통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살포가 됐었는데요. 그 1962년대에 이제 사일런트 스프링,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이런 유기합성 농약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요. 이제 농약은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과거에 이런 것들은요, 환경에 대해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해가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게 그 과거에 그 계란 살충제 파동 때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피프놀린에 하는 이제 살충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상주 지역에서 DDT가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70년대에 가수원에다가 DDT를 살포를 했댔는데 그게 아직도 분해가 되지 않고 그거가 닭을 통해 가지고 그 검출이 됐다고 추정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분해가 되지 않고 효과들은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게 됐지만 그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인체에 적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충제들은 곤충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사람한테 독성은 좋고 환경에 대한 독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살충제 개발에 전환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뭐 지금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유기 염소계 DDT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때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약간 그 환경에 대한 독성을 줄일 수 있는 약제들이 그 많이 이제 개발이 되는 시기, 전환 시기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병해충하고 뭐 이제 각종 방제들 봤는데요. 일단은 그 병해충 방제에서 다양하게 뭐 생물적인 원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제법들을 봤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대부분은 그 수목의 병해충 방제라고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화학적인 방제, 농약을 쓰는 것들인데 농약들을 조금 아는 시간들을 가져서 이것도 좀 보게 되는데 저도 뭐 이제 농약촉들을 이제 조금씩 손대기 시작하면서 보는데요. 산림촉들이 농약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냥 여태까지는 아무 그 지식 없이 그냥 아무 농약이나 좀 많이 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이 농업은 농약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는 좀 이런 산림에 대한 농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립이 안 되고 이것들이 또 주관 부서가 농촌진흥청 쪽에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저희 쪽도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광하고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수목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한번은 지금은 이제 그 뭔가 되짚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생각해 본 것들을 같이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크게 이제 그 벌레나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주제하고 이것들을 보조하는 보조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성분표 보시면요. 이렇게 페니트로치온을 해서 얘가 50% 들어가 있고요. 기타, 보조제, 유화제, 용제, 50%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제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충이나 살균이 나타나는 건데, 보조제들은 이제 뭐 이렇게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살충제 계통들 대부분 이제 오일이나 이렇게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녹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섞는다든가 용제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화제, 가루약에서는 이 가루약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제 칼석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증량을 시키는데든가, 그다음에 농약이 잎에 잘 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전착제인데, 과거에는 이런 전착제들이 별도로 판매를 해서 전착제를 꼭 섞어서 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농약들은 이 전착제 성분들이 안에 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보조제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농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의 그 이름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 지금 이거 스미치온이라는 이제 농약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얘는 이제 상표명, 상표 이름에서는 요 상표명에서는 그 세메프, 메프치온, 스미치온에서요. 이 뭐 여기 나오는 동방 아고리에서 나올 때는 스미치온이라는 거고요. 선문에서 나오는 것들은 세메프 요렇게 이름이 같이 메프치온 이렇게 이름이 틀리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들이 뭐냐면은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펜티로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레놀도 A에서 B에서 C에서 되게 다양하게 타이레놀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타이레놀이 있는 것이 있지만요. 이 회사마다 나올 때 이런 다양한 이제 상표명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뭐 그 이제 그 재선충에 뭐 그 사용하는 에마멕틴 벤조에이트는 이렇게 해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이렇게 되지만 상표명은 뭐 제트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이제 품목명과 상표명을 틀리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표명을 특정한 상표명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회사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공식된 자리에서 쓰는 것들은 이제 품목명들을 쓰게 되고요. 저희처럼 이제 농약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명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신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품목명과 상표명을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화학적으로 이제 초창기에 그 이제 화학적인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썼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에 따라서 이제 농약은 품목명과 상표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약도 살충제부터 살균제까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법적으로 살충제는 표면 뚜껑 색상이라든가 표면에 이 색깔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이런 그 살충제는 이렇게 약간 녹색을 떠야 되는지 이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저 멀리서 지나가다가 쑥 지나가는 빈병만 보셔도 아 쟤는 살충제병이구나 그다음에 뭐 제초제 봉지구나 살균제 봉지구나 이것도 다 아실 수 있게 이렇게 색깔별로 일단은 요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 목적을 통해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응애를 죽이는 살비제, 현충 죽이는 살선충제, 쥐 죽이는 살소제 이런 것 다양하게 있고 화학 성분에 따라서 이제 무기농약, 무기항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제형에 따라서 유제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독성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약의 독성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농약의 독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을 나누는데 요것들을 나누는 기준은요. LD50이라고 하는 반수치사량인데 요것들 보통 이제 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반수치사량에서 50%가 죽는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약만 이것만큼 뿌렸는데 쥐가 100마리가 다 죽었으면은 이 농도에서 죽었는지 이 농도에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가 죽는 농도를 계산을 해야 얘가 어느 정도에서 농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LD50인데 이 LD50 값은 질을 계속적으로 50%가 될 때까지 실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 이제 기준치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마셨을 때 경구 그다음에 피부에 닿았을 때 경피 이렇게 나눠서 되고요. 그 중에서 고체하고 액체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독성은 여기 20에 조그만 미리수로도 반이 죽는 정도가 되겠는 건데, 저독성은 2000 이상 이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독성들은 이제 그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 개념으로 숫자가 뭐 이렇게 거꾸로 된다고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양이 더 많은데 그 마셨을 때는 이제 몸속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만 피부는 피부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요. 저 일부
그 흡수가 더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독성이 있습니다. 어독성은 이제 그 물에 풀린 이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AC50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이건 다시 1급, 2급, 3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태봤는데 잉어나 잉어 새끼를 한 6 정도, 6에서 7cm 정도 잉어 새끼나 그 다음에 또 뭐 미꾸라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실험을 통해가지고 이 농도를 이게 어독성 구분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약은 굉장히 이제 그 원재에 따라가지고 그 독성이 굉장히 항상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 이제 이곳 농약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독성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농약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니코틴이라는 예를 들어서 니코틴은 LD50이 한 188 정도가 되는데 그 이 니코틴보다 독성이 강한 원재는 한 22%밖에 안 되고 전 세계 생산되는 농약의 원재의 78%는 그 니코틴보다 독성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균제에서 그 보호용 살균제인 클로로타로린 같은 경우에는 LD50 값이 만 이상으로 굉장히 저독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데 그 뭐 저희가 먹는 뭐 식용색소나 이런 것들은 LD50 값이 2000 정도로 해서요. 이거들보다 살균제가 클로로타로린이 더 저독성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암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뭐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암의 유발 요인은 담배나 식사가 가장 큰 부위고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은 그 암의 원인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약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수목에도 치지만 저희가 먹는 농산물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섭취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농약들은 농약 1인 섭취 허용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게 하루에 이만큼은 평생을 먹어도 무해하다는 것들을 기준치를 다 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은 실험 동물을 통해서 최대 부작용량 이 정도 농도는 계속 하더라도요 전혀 그 실험 동물에서 아무 그 저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농도를 찾아내고요 이 농도를 그대로 쓰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안전계수로 해서 이걸 다시 100분의 1로 나눕니다. 그 농도를 갖다 놓고 해서 1일 섭취 허용량들 기준치를 해서요. 각 살충제나 살균제별로 해가지고 하루에 그 요 양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루에 몸무게 킬로그램당 몇 밀리그램. 그러니까 여기서 카보프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루에 몸무게 킬로그램당 0.01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 몸무게가 적으신 분들이나 어린이분들은 조금 더 적게 드셔야 되고 저같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섭취하더라도 간에서 해독이나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분해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 PLS 제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수목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수목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 농산물에서 그 기준치를 정한 다음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기준치에 대해서 더 높게 나왔냐 적게 나왔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을 됐을 때는 그 0.01ppm이 넘게 되면요 무조건 얘네들은 그 이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게 이게 PLS 기준치인데요 과거에는 이 농약 하나 성분 걸어가지고 조사하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많은데 요즘에 그 농약 그 기계들 좋아서 실어 놓고 한 번에 넣으면요. 한 번에 한 이상 300개 정도의 농약의 그 함량 자체가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더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그 농약 관리를 위해서 이제 PLS 제도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뒤에 가로수가 있어서 쳤는데 뒤에 논에 떨어졌다. 그랬을 때는 아니면은 항공방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항공방제에서 뿌렸는데 그 주변에 이제 뭐 농경지에다가 뿌려졌을 때 이거 어디서 왔냐 항공방제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거 등록된 약이 아닌 게 검출됐다 그러면은 이 ppm이 0.01ppm이 넘었다 그래서 얘는 판매가 금지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항공방제 친 사람한테 너
너가 원인이 돼서 이걸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비산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수목 쪽에서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0.02 ppm은 어느 정도냐면요. 국제 규격 수영장, 여기 50m짜리 폭 20m에 깊이 2m짜리 큰 수영장이에요. 이 티스푼으로 4스푼, 약 20g 정도 되면은 0.01 pp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적은 양이지만 이 정도가 검출이 되는데요. 대신에 그 농약들이 그냥 넣고 이건 왜 DDT처럼 몇십 년 지나도 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농약 분해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거의 검출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약의 그 작용 기작이 있습니다. 작용 기작은 이것들이 뭐냐면은 만약에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벌레를 죽이는데 보통 이제 신경독들이 있는데 신경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벌레를 죽이는지에 따라서요. 이 그룹을 다 나눠놨습니다. 이 그룹을 왜 나눠놨냐면요. 그 수목에서는 아직까지 그 저항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 비닐하우스에서는 농약을 응애한테 계속 쳤는데 응애가 100마리 있는데 A 응애약을 쳤어요. 그 중에서 5마리가 살아남았어요. 이 A 응애의 저항 유전적인 저항성을 가진 개통이에요. 5마리 95마리는 죽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번식을 또 해요. 그럼 농부가 또 와서 또 다시 똑같은 A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다시 또 유전적으로 그 저항성 있는 것들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 20, 30마리가 살아남고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A 농약을 쳤는데 다 안 죽는, 잘 안 죽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저항성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농업에서는 이런 이제 저항성, 응애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 종류에서 저항성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이런 저항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 수목에서는 이런 저항의 문제들이 크게 아직까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통에 따라가지고 이것들이, 그래서 약제를 칠 때, 이번에는 요 개통을 쳤으면은 다음에는 요 개통을 또 치지 말고, 아까처럼 종류가 틀린 약제라니까 아까 스미치온처럼 스미치온 쳤다가 레프치온 쳤다가 똑같은 성분을 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스미치온은 유기인계이기 때문에 이 계통에 주는 약을 여기 또 저기 계통이 성분이 틀리더라도 계통이 비슷하면은 죽이는 방법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계통을 썼으면 다음에는 2계통을 쓰고 다음에는 2계통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통을 틀려서 방제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항성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이게 작용기작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분류된 것들이 이제 살충제 작용기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아스티콜린 에스트라제 저하제에서 제일 보통 이제 스미치온이나 이런 것들 유기인계들은 이제 그 1계통에 속하고요. 저희가 보통 그 진딧물이나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니코틴 계통들 중에서 니코틴은 이제 4에서 4B 분류군으로 속하고요. 이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니코틴은 담배에서 생산되는데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살충력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분해가 너무 빨라서요.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걸 인공적으로 합성한 게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티아메툭사, 이미다클로프리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이 계통들에 속하는데 여기들 이제 4A라는 이제 요것들을 갖기 때문에 이제 농약을 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요 뒤에 살충제들은 이렇게 그 숫자로 된 작용 기작을 봤는데 요 계통을 쳤으면 다음에는 이 계통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약제를 그 응애나 이런 데 보면은 약제를 연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 똑같은 계통들을 계속 쓰지 말라는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은 그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에서 이제 4계통들을 설수염하는 수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몸에 붙게 되면 신경에서요. 신경이 이제 그 통해 가지고 자극이 갔으면은 어느 순간에 필요 없을 때는 이제 차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계통들이 하면은 신경이 이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힘이 쭉 빠지면서 죽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가 차단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작용 기작이 발생한다고 보시고요. 살균제들은 다시 이런 계통들도 다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제들도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들 보시면은 그 요쪽에 농약 제초제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용 기작이 카하고 라가 섞여 있는 합체이기 때문에 여기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살충제들을 보면은 6하고 4가 섞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니면 뭐 6만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농약들은 이렇게 작용 기작들이 다 그 정해져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에 따라 가지고 이계통이 그 뭐 유기인계냐 이렇게 해서 4계통이면은 아 네오니코틴의 계통이구나 이렇게 이것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형을 보시면은 이제 그 물에 희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살포하는 제 가루야 분재 그다음에 이제 입재 그래뉼 타입을 해가지고요.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에 뿌리지 않는 이런 계통들도 있고 그런데 물에 희석하는 계통들 중에서 그 고체하고 액체 타입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뭐 이제 액체에서는 유제 그래서 유제는요 이 유자는 전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물에 탔을 때 그 우유처럼 하얀색으로 퍼지게 되는 게 이거는 젖처럼 퍼진다 해서 전 유자를 써서 유제 그래서 이렇게 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화제들은 이제 가루약 계통들이 되는데 이런 수화제 계통들은 그 섞을 때 이렇게 봉지에 싹 보면은 그 가루약이 퍽 터지는 거 그래서 이게 좀 그 제조자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화제들은 그리고 약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요. 과거에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이 굉장히 만들기가 쉬운 약재 중에 하나라서 과거에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 때문에요. 이 수화제에다가 약간 이거를 약간 동글동글하게 만든 과립 수화제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물에 약간 그 껄쭉하게 섞은 액상 수화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조제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계통들도 좀 진화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형들을 통해가지고 이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런 제조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고체면 수화제, 유제 액체면 유제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액상 유탁제라든가 액제 여러 다양한 제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뭐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무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미스트법들은요, 이 기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바람이 밀어져 나오는데요. 요 끝에다가 이제 그 농약을 살짝 움직이면은 강한 바람에 잘게 쪼개지면서요, 굉장히 이제 그 입자가 굉장히 작은 방울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산 밑에서 쳤을 때 위로도 한 25m, 30m 아침 같은 경우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제할 때 유효한 방제법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훈증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훈증법이라든가 나무주사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약에 뿌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의 살포에서는 뭐 이제 이제 그 희석 배수를 잘 지켜야 되고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킨다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방제 대상 및에 등록된 농약을 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수목 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죠. 등록된 농약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니까 조금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농약들인데 신문 기사들 보면은 뭐 고독성 농약 사용, 맹독성 농약 사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맹독성 농약은 90년대 초반에 없어졌고요. 고독성 농약도 지금 보시면은 저희 그 솔리오팔이 나무주 사용 같은 포스팜에서 포스팜이던 액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대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머지 이런 고독성 약제들은요, 2011년 전으로 해서 다 등록이 취소되면서, 고독성 약제는 지금 여기 보시는 메치브로마이드 훈증제라는 이렇게 훈증제 계통들만 일부 남아있는데, 고독성 약제는 교육을 받고 허가 받으신 분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안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탄산 혼중제에서 소수염하고 감염기인나무점에서 그 혼중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다 안 받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독성시험이나 약제 등록은 됐는데 현장에서 좀 이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기초로 이런 고독성 약제는 저희가 거의 이제 대부분 혼중용으로만 검역액층에서 거의 대부분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는데 문제는 거의 고독성 약제 이게 없는데도 맨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보면은 신문 기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대부분 저독성 보통 독성만 있는데 뭐 56.4%가 보통 독성 농약 사용하면 제목이 조금 이상하니까 아마 제목을 약간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올린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어독성에 대한 문제들도요. 저희가 보통 논에서에 뿌릴 때는 어독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논에서에서 이제 그 밑에 하천이나 이런 데 유입되면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런 그 주변에 물가가 있는 경우에 수목에서 살포하는 농약들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농약에 전체적으로 한번 나왔던 꿀벌 문제들에 대해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기 때문에 꿀벌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진딧물이나 이쪽에서 많이 가장 사용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항공방지에서 티아클로프리드 이쪽이 다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꿀벌 전 세계에 있는 벌, 꿀벌, 그러니까 꿀들을 그 다 사가지고 이분이 이제 논문에서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네오니코티노 계통들이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네오니코티노 계통들이 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없는데요. 유럽에서는 클로티니아딘. 그래서 그 지금 여기 하고요.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보통 이제 상표가 코니도라고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것들하고 티아메톡산은 여기 아타라, 클로티아니드 이제 비카드 요 세 가지가 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지금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 계통들이 뭐 사용을 중지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신규 추가 농약 등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약 시험을 할 때도 이런 것에 해당 네오니코티노 계통들은 약제 시험을 하고 나서도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가지고 그 좀 그 봐야 될 좀 것들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농약의 약해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입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농약이 직접적으로 독성에 의해서 입이 타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수목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될 수종은요, 벚나무 잎이 피거나 이럴 때 어린 잎에서요, 약해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약해는 대부분 저희가 약제 시험을 할 때도 뭐 굉장히 많이 보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수목에서 약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거의 많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주의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목 병해충 방제 등용 농약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목화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수목에 무궁화, 뽕나무, 벚나무, 매실, 사철, 살구 등 화력수를 먹는데요. 그 피해 작물은 들깨, 오이, 호박, 그 굉장히 많은 농작물들을 가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과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다양한 46개 작물에 목화 진딧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목에는 거의 등록된 농약이 없어요. 수목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궁화에 얘가 했으면은 작물에 등록된 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작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타나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목화 진딧물만 등록되어 있으면은 그냥 농약 저희 추천하고 쓰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쓰시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미국 흰물나방도 지금 약간 기주식물이 약 요게 아무튼 200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15개 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저희 쪽에는 밤,
버진나무, 벚나무, 양버진나무, 입합나무, 현사진나무 이렇게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다른 작물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을 치시면 안 되세요. 여기 뭐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것들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작물별로 이게 하나씩 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저희가 이것들을 미국 흰불나방만 등록하는데 아마 몇십 년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 농약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 주요 작물 외에는 돈이 되지 않, 뿌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 현실적인 법의 문제와 저희가 그 수목에서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조금 매칭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농약관리법 시행해 보시면 아까 그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뿌려야 되니까 미국 흰불나방이면은 이 버즙나무나 뻔나무에 아니면 다른 나무에 거기다 농작물에 뿌릴 경우에는요 그 지금 안전사용 기준에서 이것만 있는데 다른 걸 뿌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대상 해충에만 뿌려야 되는 거 그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위반을 하시면 그 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해서요 그 500만원의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용하거나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다 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립농경원에 앉아서 미국 흰불나방인데 이제 무슨 무슨 거기서 이제 뽀나무나 그거 외에 다른 나무에 아 이 약 치세요 하고 추천하시면 저도 500만원의 벌금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벌금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사문화된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수목의 등록 약제 부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앞으로 그 겪고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뿌리는데 이분이 지금 뿌리시고 계시죠. 그 여기는 이제 매실 여기나 이쪽에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 또 매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다른 나무죠. 그러면은 이 약을 갖다가 옆에 딱 안 뿌리게 여기만 딱 맞춰야 되는데 밑에는 또 막 그 회약목에 뿌려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농작물은 벼에 됐으니까 단일 작물이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기 그리고 항공방지에 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뿌리고 있죠. 소나무에 항공방지 하고 있는데 밑에 다른 이제 수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뿌렸으니까 이분 잡혀가시는. 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제 저희가 저 현장에 다양한 수종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그래서 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해충들을 분석했더니 국립산림과학원 신산림 해충 도감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해당 농작물은 작물은 생각지도 않고요. 그냥 여기서 보니까 수목해충 등록은 그중 전체에 나온 그 해충 중에요. 25% 정도만 그나마 약재가 있고요. 나머지 약재가 없는데 그 중에서 산림해충은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돼 있죠. 근데 생각보다 수목 것들은 거의 이제 그 이것들이 별로 없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 여기 있는 해충들은요. 농업 공통해충입니다. 농업에서 그 해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약재 이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해당 작물까지 개념들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거의 뿌릴 약재가 생각보다 거의 너무 없어지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이분은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농약을 뿌리시고 계시잖아요. 이 옆에 이분이 뭐 하시는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분은 마스크도 안 쓰고 장갑도 안 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8년도 논문에서 요것들을 스미치온을 대상으로 농업 실험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희가 보통 농작업에서는 몸 전체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손을 맨손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손 노출량하고 호흡 노출은 저희가 이제 호흡 노출기를 통해 가지고요. 제 폐로 얼마나 이렇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 폐를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호흡 노출기에다가 이제 그 필터를 달아가지고 조사를 한 자료들인데요. 그래서 이 시미치온, 그러니까 페니트로치온을 뿌렸을 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지났을 때 이태세의 잔류량들을 보니까 이게 같은 시료가 따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태세의 잔류량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손 노출량, 그래서 입에 뿌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서 보온에 맨손으로 만질 일도 있고 생기는데 이것들을 손에 얹고 묻는지 안 묻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뿌린 지 1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좀 묻어 나왔었고요. 그 다음날도 좀 묻어 나왔고 그 둘째 날부터 묻어 나온 양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원래 피부에 노출되는 양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장갑을 끼고 장갑에 노출되는 양들을 간접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걸 뿌렸는데 그 농약 성분들이 휘발이 일어납니다. 휘발이 일어나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것들을 지나가게 되면은 제 콧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보실 때 살포하고 한 시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휘발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휘발에 의한 것들이 검출이 됐었는데 이틀째부터는 이제 휘발되는 양이 검출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에서는 농작업자 노출량 해가지고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기준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자가 뭐 약을 타고 뭐 하고 뿌렸을 때 얼마나 노출되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 그래서 농작업자 노출 평가라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 수목에서는 농작업자만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불특정 다수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출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적인 문제들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그냥 휴식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아니고 앞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이런 수목 생활권 수목에서의 농약에 따라서 이 제가 이제 시미치온이라는 농약, 페니트로치온이라는 농약 하나만 대상으로 간단하게 실험을 한 거지만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요 이 휘발이 안 되는 종류들도 있고 잔류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도 해서 농약을 뿌렸을 때 그 공원에서의 안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손 노출량하고 호흡 노출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위에 그 노출 허용량에서 그 작업자, 아까 저희가 시미치온이라는 농약에 노출 허용량을 갖다 놓고 계산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농업에서는 이것들을 체중 6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노출이 가능한 수준하고 저희가 이제 그 피부 노출량하고 호흡 노출량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안전식을 구해서 이게 1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위험한 수준에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 놓고 1보다 높이 가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봤더니 몸무게가 밑으로 갈수록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무게 저희가 농작업자의 노출은 60kg 성인 기준만 했는데 이런 공원에서의 이용자들은 몸무게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돼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농작업자 노출만 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농약 노출평가에서 미국에서는 작업자 에 대한 노출 평가하고 거주자 노출 평가인데요. 거주자도 성인과 어린이를 기준으로 노출 평가들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살포자, 작업자, 행인, 거주자에 대한 그런 안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것들이 시작으로 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안전 살포 기준들이나 그다음에 농약을 뿌린 다음에 우리가 재출입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설정이 좀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는 그 이거에 따라서 나무주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무주사를 많이 하는데 그
농업에서는 나무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수원에도 나무주사 쓸 수 있는데요. 하게 되면은 농작물의 잔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무주사 부분이 없고, 수목에서는 이런 나무주사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은 유입시, 구멍을 저희 보통 산에 가서 가장 많이 보는 유입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식은 요거는 이제 캡슐식을 별도죠. 압력도 이 그 안쪽에서 압축해서 압력을 주는 방법, 스프링으로 압력을 주는 방법, 요거는 이제 가스식에서요. 가스를 발생시켜서 압력을 밀어넣는 가스식, 요 가지 이제 나무주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추나무 빗자루병에서 그 중력식에 의해 가지고 나무를 그 약을 집어넣는 중력식 방법, 이렇게 나무주사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 지금은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런 노출에 대한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약을 직접 뿌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목에서 뭐 이런 것들이 노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 더 빠른 대안으로 이것들이 더 각광을 받게 되는 부분이, 이런 쪽의 이용들이 더 많이 늘어내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들도 조금 그래서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하는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유입식에서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었을 때 상처가 아무는 부분이지 않고 터지는 부분. 보통 이제 소나무 쪽들은 송진이 채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지만요. 여기 이게 소나무 절단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 부분들은 여기 목재의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재 그 수액의 유동에서 큰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 주사를 했는데 이 너무 단숭처럼 짠 거에서 하면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으면요, 약액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한 가지로 다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높은 가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액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약재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실험한 자료들 보면요, 저희가 이제 나무 소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이 흑신이라고 하는 염색약에다가 나무를 담궈가지고 이 절단면을 봤더니 여기가 그 나무 구멍 뚫었던 자리거든요. 그 위쪽에 이쪽에 이 부분은 염색이 됐죠. 여기 하얀 부분 염색이 안 된 거예요. 염색이 안 된 부분은 저희 눈에는 똑같은 나무죠.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벌써 그 여기가 나무의 수액 유동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요 바깥에 부분이 여기는 염색이 됐잖아요. 그 요거는 저희가 봄에 그 1, 2월 달에 약을 뚫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나온 이제 그 새로 생긴 그 이제 목부는 다시 염색이 돼서 점점 뭐 차면은 이게 다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나무주사 구멍에 따라서 이쪽 부분은 염색이 되지만 이쪽 부분은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현미경 조직상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잘란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이 흐른 조직들은 여기 염색약이 좀 묻어 있지만 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수지를 분비하는 수지구 부분이고, 여기는 이 흐르지 않는 부분은 여기 안에가 다 막힌 거죠. 구멍이 막혀 있는데, 이 절단면에 한 면에서 여기가 막혔는데, 이 밑에 면에 여기도 또 막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물이 흐르지 않는 거고, 이 방사단면에서도 여기는 다 뚫려 있는데, 방사단면에 이 안에 여기가 이제 충진체가 채워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접선단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뭔가가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무주사가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그래서 만능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런 나무에서의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했는데, 아직 나무주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여태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농약 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여태까지는 대부분 여태까지 현장에서 농약을 막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약물보호제 지침서라든가 그다음 포장 용기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 보고 그 것들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그
좀 충분히 사용법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가 있는 것들인 줄 아신다 그러면은 농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효율적이고 그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참고로 보시면은 그 저희가 이제 농작물에서 이제 그 이제 농약을 치게 된 다음에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나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있는 농약의 배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현미로 만들면 39 100미로 만들 때는 17%가 남아 있고요 쌀밥을 졌을 때는 농약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화하시나 여기서는 그 세척 전에 100으로 봤을 때 물로 씻을 때나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한 5%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요, 껍질을 벗기기 전에 100을 봤을 때 껍질을 벗기면 한 3 정도만 남아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상추나 이런 것들을 씻으실 때 흐르는 물에다가 씻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물통에다가 그 여기 이제 통에다가 이제 받은 물에다가 씻은 거랑 할 때 제거율을 보시면은 이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으시면은 제거율이 떨어지지만 받은 물에다가 씻으니까 통에다가 씻으면은 제거율이 더 훨씬 더 그 잘 제거가 된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상추랑 이런 것들 농작물 씻어서 드실 때는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흔들어 드시지 마시고 통에다가 담궈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씻어서 드시면은 농약 제거가 더 훨씬 더 잘 된다 이걸로 그냥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